안녕하세요, 요새입니다. 오늘은 일잘러가 되는 회사 언어 실전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아주 유익한 시간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 일상 언어와 회사 언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다라는 거죠. 그 직장인 다니면서도 그 일잘러가 되는 그런 회사 언어에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뭐 경력이 오래됐다 하더라도 일에 진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경력이 그야말로 짧다 하더라도 그 일잘러가 되는 회사 언어에 대해서 능숙하다라고 그러면 본인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언어는 기본기만 갖추면 됩니다. 기본기만 갖추기만 해도 굉장히 일 잘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본기라는 게 아주 작은 노력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거죠. 그 기본 원칙을 잘 알고 있으면 회사 생활이 좀 더 슬기롭고 편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주니어가 아닌 리더들 중심의 회사 언어 기본편, 아주 베이직한 기본편을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주니어들을 위한 회사 언어도 시리즈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리더들을 위한 회사 언어, 왜 배워야 할까요? 언어로 다들 소통을 하죠. 회사에서 모든 일이 90%가 이제 말인데 그 말을 잘하고 잘 안 하고는 어떤 그런 업무의 실적, 그 밖으로 나타내는 어떤 드러나는 어떤 그런 실적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가 말을 잘해서 남을 빨리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서 저 말이 가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한다면 일을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본 중에 기본. 두 갈씩 긍정적인 머리말입니다. 정말 100번쯤 얘기해도 결코 부족하지 않죠. 지나치지 않죠. 자, 일단 회사에서는 말을 길게 하는 경우에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갈씩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말을 할 때 일단 비즈니스 언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긴장한 상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머리말이라야지 어떤 듣는 사람이 더 귀를 탁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상대가 귀를 기울이게 하려면 두 갈씩으로 긍정적인 머릿말을 쓰시면 됩니다. 두 갈씩으로 한다는 거는 그럼 두 갈씩으로 얼마큼 얘기를 해야 되냐? 30초 안에 그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을 30초 안에 일단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요. 그 이제 내가 보통 어떤 직원, 그 상사한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 신경이 항상 곤두서 있죠. 회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는 처음에 이제 머릿말이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반감이 탁 생기는 거예요. 상대가 반감이 생기면 내가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해도 처음부터 마음을 열고 듣는 것보다 대단히 불리해집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유리한 어떤 상황을 만들려고 하면 두 갈씩으로, 그 다음에 긍정적인 머리말. 예를 들어 볼게요. 그 팀장님, 이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저 강남점 매장 오픈 관련해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라는 건 부정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벌써 그 팀장은 이렇게 막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문제? 무슨 문제? 하고 긴장하겠죠. 그렇게 되면 나한테 불리해지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두 가지로 해야 되는 거죠. 팀장님, 강남점 매장 오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자, 긍정적인 머리말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200만원 정도 예산 추가 이슈가 있어서 보고 드립니다. 두 가지. 오늘 지금 내가 보고하려는 얘기가 뭐예요? 예산 추가 이슈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두 가지이고 플러스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홍대에 매장을 이제 오픈했어요. 매장을 런칭해서 오픈을 했는데 고객 컴플레인이 걸려서 막 본사 뭐 게시판에도 막 올라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런 거를 아직 모르고 있는 그 게시판을 보지 않은 이제 부장님한테 이제 그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부장님, 이게 굉장히 안 좋게 하면 어떻게 하면 막 급하게 가서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홍대 매장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게시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좋은 방법일까요? 결코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난리가 난 거, 사고가 나서 난리가 난 거를 지금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이런 일련의 상황이 벌어졌고 난 어떻게 해결을 할 거다라는 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면 솔루션까지 같이 생각해서
그것도 메모해서 가서 보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렇게 하는 거죠. 먼저 긍정적인 머리말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부장님 그 홍대 매출 지금 어제 오픈했는데 200% 매출 달성했습니다. 긍정적이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그 상품 솔드아웃된 부분이 있어서 매장에서 컴플레인이 있었는데 지금 보고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200% 했으니까 그래. 뭐 상품이 솔드아웃도 됐겠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좀 긍정적으로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솔드아웃돼서 고객이 컴플레인을 막 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솔루션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옆 매장에서 물건 공수해 와서 빌렸고 그거를 이제 그 손님한테 빌려온 거 줬고 그리고 그 굉장히 지체된 시간만큼 미안하니까 사은품도 두 배로 챙겨줬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물건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그어 저기 어디서 이제 조달을 했다. 그럼 솔루션 다 얘기하게 준 거잖아요. 게시판에 그 손님이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불만이었다고 다시 올렸다. 그래서 그 게시판은 어떻게 어떻게 대응할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위에 부장이든 뭐 임원이든 간에 그 얘기를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처음부터 좀 물량을 많이 준비해 놓을 걸 그랬다. 아쉬우면 이제 이 정도 얘기하겠죠. 다음부터 다른 매장 오픈할 때는 혹시 모르니까 물량을 좀 많이 준비하세요. 그리고 뭐 이번 거는 그렇게 처리했으니까 잘하셨어요. 수고했어요.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보고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막 혼나고 어떤 사람은 수고했다고 칭찬받고 무슨 차이일까요? 바로 회사 언어를 어떻게 유용 있게 쓰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업무 분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말하기. 업무 분량이 많다는 거는 내가 유능해서 일을 잘해서 내가 일을 많이 떠맡는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업무 분량은 어떻게든지 효율적으로 가장 컴팩트하게 어떻게 하면 줄일까? 내가 이 업무 시간에 나뿐만 아니라 내 후배 직원들, 팀원들까지 다 같이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업무 시간 안에 이걸 최대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일을 해야지 좋은 리더입니다. 그래야지 팀원들이 고생을 하지 않거든요. 막 일을 산더미처럼 받아오거나 아니면 막 가자! 앞으로 막 이랬는데 막 이산이 아닌가벼? 이러면서 내려오고 또 저산도 아닌가벼? 이렇게 내려오는 리더는 정말 무능한 리더인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그 업무량을 줄여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임원한테 지금 어떤 업무를 지시받으면 그 양을 처음부터 내 선에서 다 쳐내고 줄여서 압축해서 핵심만 가지고 밑에 팀원들한테 뿌리는 거. 이게 중간 관리자가 가장, 리더가 가장 중요하게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평소에 잘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팀원들한테, 뭐, 맨날 야근하고, 맥주 한잔 하고 가자. 자기 사비 털어서 맥주 사주고. 안 고마워해요. 절대로 고맙지 않아요. 그리고, 요새 너무 고생이 많지? 우리 뭐지? 몸보신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맨날 이렇게 야근하는데. 어? 그 삼계탕이라도 하나씩 먹을까? 라고 하는 거 절대로 고맙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정말 그 직원들의 일을 줄여주는 거, 팀원들이 일을 줄여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을 줄여줄 수 있을까? 내가 윗사람한테 받은 지시 내용을 정확하게 가지치기를 해서 해결을 해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애매하게 지시를 받으면 질문을 해서 일단 명확하게 만드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이 부사장이 얘기한 거예요. 부사장이, 우리 회사 이번 캠페인 너무 올드하지 않아? 좀 트렌디하지 않잖아? 어? 이게 못마땅한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캠페인 담당하고 있는 뭐,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기획팀이라든지 이제 팀장, 리더가,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그냥 막 무서우니까 부사장이 막 화난 것 같고 못마땅해 하니까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시정을 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면 밑에 와서 이제 팀원들한테 야 우리 거 너무 올드하고 트렌디하다고 합니다. 지금 부사장께서 좀 트렌디하게 해봅시다 라고 던져주면 일이 제대로 되겠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그런 내용은 그냥 무조건 고쳐보겠습니다. 이겁니까?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그럼 계속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제 직원들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그야말로 회사 언어를 통해서 부사장이 원하는 게 뭔지, 어떤 범위까지 수정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회사 캠페인 너무 올드해. 아우, 죄송합니다. 그런데 혹시 부사장님 요새 그러면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는 어떤 그런 뭐 그런 캠페인 혹시 어떤 거 말씀해 주실 거 있을까요? 라고 하면, 아, 그냥 이게 본인도 모르는 거죠, 부사장님. 아, 그냥 좀 핫한 거 있잖아. 그러면, 아, 핫한 거요. 이렇게 하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 A사에 뭐 이런 캠페인 어떻겠습니까? B사에 이런 캠페인 어떻겠습니까? 아, A사 이거는 너무 우리 회사 컬러랑 안 맞아. 아, B사 이거는 너무 젊은 애들 위주인 것 같아. 라든지 이렇게 하면, 아, 그러면 C나 D, 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 이런 방향이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까지 컨펌을 받아오는 게 중간 관리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 지금 C회사의 이런 캠페인, 이런 색깔, 어떤 이런 컨셉을 가서 연구를 하면 훨씬 더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막 여기도 아닌가 봐, 여기도 아닌가 봐 이렇게 빗나가는 경우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또 일정이 촉박한 거예요. 그때 이제 무조건 가서 막 무조건 막 팀원들 닥달 하면서 매일 밤새가지고 사흘 내내 밤새가지고 이거 만들어내 라고 하는 거는 요즘 맞지 않는 중간 관리자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아, 다음 주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릴 텐데요. 지금 일정이 대단히 촉박하다. 그래서, 다음 캠페인부터 지금 일정이 도저히 맞지가 않는데, 이번부터 하기를 원하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사흘 밤낮으로 작업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원들한테 굉장히 무리가 갈 것 같다. 다음 캠페인부터 적용을 해볼까요? 그럼 뭐, 만약에 막 혼나면, 뭐, 혼나죠 뭐. 그래도 이번 캠페인부터 바꿔 라고 하면 이제 사흘 밤낮 세우는 거고, 다음 캠페인부터 적용해 봐. 그럼 이번엔 너무 촉박해서 그렇게 하면 뭐 아웃풋이 제대로 나오겠어? 그냥 다음 캠페인부터 해.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캠페인부터 하는 거. 그러면 혼나도 어쨌든 방향을 정했고, 그 다음에 범위를 줄였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일하기가 그야말로 반이 아니라 뭐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업무량은. 그렇게 하는 게 중간 관리자의 어떤 회사 언어가 배워서 회사 언어를 발휘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기 때문입니다. 자, 팀 리더들은 특히 이제 막 부장들,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시간을 이렇게 매니징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시간을, 아, 지금 9시부터 6시 안에 지금 이 인원을 데리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을 극대화시킬까? 라는 거를 그 시간을 자르고 효율적으로 돌리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보통 그냥 밤 늦게까지 일하는 거, 그런 거가 미덕인 그런 시대도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막 골병 들이는, 팀원들 골병 들이고 본인도 골병 드는 그런 어떤 그런 회사의 어떤 일하는 습관? 이런 것들은 빨리 지향하는 것이 앞으로 회사에서 성장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볼까요? 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리더의 언어, 회사 언어, 직장인을 정떨어지게 하는 그런 언어 어떤 걸까요? 어떤 거 있었냐면요.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거 있잖아요. 이거 누가 그랬어? 누가 이렇게 했어? 이런 거. 그런 말이 막 자주 들락거리는 회사 치고 잘 되는 회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러니까 회사에서 옛날에 명피라는 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윗사람들이 사인하면서 이건 내가 결정한 거 아니야. 나는 거기다 밑에다 막 토를 계속 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거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경우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본인이 책임을 이제 피하려는 어떤 그런 거죠. 그런 성향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이거 빨리 바꿔야 되고, 특히 내가 리더일 경우에 이거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거 누구 책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리더로서의 어떤 굉장히 좀 무능한 리더의 어떤 언어입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문제가 터졌으니까 지금 책임 여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팀원들한테. 자, 이거 해결할 지금 방법 뭘까? 지금 이렇게 문제가 이왕 터진 건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 해결 방안들을 서로 얘기해보자. 라고 하는 게 리더의 언어. 그리고 다 끝나고 해결까지 끝나고 나서 책임 여부를 묻는 거죠. 그건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김 과장이 이만하게 해서 이걸 놓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다. 당신 책임이다. 그런데 그 매뉴얼을 원인은 뭔가 하면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서이기 때문이다. 회사 매뉴얼대로 했으면 이런 실수가 이렇게 지금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따끔하게 얘기하고 매뉴얼대로 지키도록. 그 다음에 어떤 페널티, 그러니까 정확하게 페널티를 주는 그런 그 사람이 정말 잘못이었을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책임의 문제라는 건 언제나 리더는 함께 지는 공동 책임이라고 스스로 알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 여부를 따질 때는 자, 내가 한 번 더 챙기지 않아서 문제였다. 나도 잘못했다. 라는 거를 전제하에 그 사람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또 볼까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왜 얘기를 할 때 아, 시키는 대로 좀 하면 안 되겠냐? 시키는 대로 해. 원래 하던 대로 해. 라는 그런 얘기도 회사, 더 이상의 이제 그 바람직한 회사 언어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너도 이렇게 한 번을 안 넘어가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좀! 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고 이제 구박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대단히 경직되어 있는 회사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면 윗사람들한테 이렇게 윽박지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릅니다. 너무나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이미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 계속 내고 그리고 흥미 있어하고 열정을 보이는 후배들은 정말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그러면서도 뭔가 하면 그런 막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막 그렇게 신나하지만 그 중요한 어떤 루틴은 새로운 아이디어만 내고 튀어보려고 루틴을 지키지 않는 중요한 기본 업무를 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은 이제 경고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체크해주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정말 잘한다 이렇게 밀어주는 어떤 그런 말 최소한 그 시키는 대로 해라는 말은 안 하는 그런 어떤 리더들이 정말 요즘에 잘 맞는 리더입니다. 무슨 일이 이제 있으면 어떤 이제 아이디어를 막 내면 그럼 당신 아이디어니까 당신이 한번 해봐. 그리고 팔짱 끼고 그럼 잘 안 되면 책임도 당신이 지는 거야. 이제 이런 어떤 분위기가 되면 그 회사를 누가 다니고 싶겠어요. 그리고 그런 리더 밑에서 어떻게 충성을 다하겠어요. 팀원들이 뭐 얘기하면 나보고 하라는데 이렇게 되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을 정말 재능을 잘 이렇게 불러일으켜서 일을 잘하게 되면 결국 그게 나한테도 이제 유익함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어떤 상대할 때 어떤 그런 회사 언어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거 이거 누가 그랬어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식의 얘기는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은요 일단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일잘러가 되는 회사 언어 실전 훈련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주로 이제 그 리더들 위주로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리더들의 어떤 그런 회사 언어 실전 훈련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키면서 계속 이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유세윤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